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한국인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속이 후련한 이 사건에 일본인들은 역시나 열폭하고 있는데요. 의외의 지원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해외 언론들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선수단 숙소에 붉은색의 현수막이 걸립니다. 태극기와 함께 걸린 이 현수막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패러디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전 일본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133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을 앞두고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서 상요시비 순신불사, 신에게는 아직도 제게 12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역사에 무지한 일본인들마저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명량대첩의 쓰라린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이 문장을 패러디한 한국 선수단의 응원 문구가 신경에 거슬린 건데요. 일본 언론 도쿄스포츠는 이순신 장군처럼 반일의 상징을 내세워 일본과 조선 사이의 전쟁을 상기시키는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죠. 극우 정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도 날선 댓글을 남겼습니다. 원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한국은 애초부터 올림픽 규칙을 준수할 리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출하자. IOC는 한국 선수단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게 올림픽의 정치적인 이용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임진왜란은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부끄러운 자신들의 역사가 밝혀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모양새인데요. 일본 극우단체도 우길기를 들고 몰려들어 선수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였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되자 IOC는 대한체육회에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그런 의도는 담겨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한국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IOC에 요청했고 IOC도 이를 받아들였죠. 한국의 현명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IOC가 적극적으로 우길기를 제재할지 의문이며 덧붙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초지일관 일본편 만드는 답답한 IOC,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상 최악의 올림픽을 만든 올림픽 조직위원회까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내려야 했던 대한체육회는 이에 지지 않고 새로운 현수막을 겁니다. 법 내려온다는 문구와 한반도 모양 호랑이가 그려진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한민족의 얼을 담은 동물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것이죠. 1908년 대표적인 한일계몽 운동가이자 시인 고 최남선이 발표한 한반도 호랑이 지도인데요. 일제 침략 이후 한일 교과서에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에 반발해 최남선이 소년지의 창간호에 실은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일본 언론들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현수막을 두고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무장 가토 가요마사에게 지시한 조선 호랑이 사냥을 암시한다. 여기에는 독도도 그려져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 호랑이를 전멸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점도 이 현수막과 관련이 있다며 해당 현수막에 반일 정서가 깔려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일본 내 반응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현수막 문구와 함께 임진왜란이라는 침략의 역사가 회자되는 게 두려웠나 보다 라고 비판하며 호랑이 그림 하나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또 들먹이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전범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또 각인시킬까 겁내는 것이라고 말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와 우익, 언론들이 한국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국의 갈등은 외신들은 면밀하게 지켜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세계 유명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이순신 장군 현수막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이후 관계가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하며 일본의 행태를 자세히 언급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올림픽 기간에 국기와 상징을 두고 갈등을 겪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반대로 일본 측에서 한국 팬들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 국기를 흔드는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라고 전하며 일본의 형평성을 잃은 과거 행적까지 덧붙이죠. 덧붙여 일본의 우길기 사용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가 옳다고 말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독일의 방송국 도이체벨레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국수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도쿄올림픽 응원 중 사용하게 한 것은 의도적이라며 IOC에서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만큼 한국의 문제 제기는 옳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알렉시스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불신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1945년 패전 당시 미국 주도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불평등하다고 여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일본의 시커먼 속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 대만, 중국을 겨냥한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죠.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등 온갖 꼼수를 써온 일본의 검은 속내가 제3자인 외국인 교수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덧붙여 선수촌 근처에도 한국 선수단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마련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기 때문이었죠. 일본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수촌에 공급하는 음식재료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한국이 선수촌 음식 대신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는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도 후쿠시마산 등 농수산물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쳐 안전한 것만 출하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검사 수치까지 공개하며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오염 위험을 주장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조작을 수년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 역시 선수단을 위한 별도 식당을 선수촌 인근에 차려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애초에 트집 잡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향한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을 한국에게 돌리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도 32톤이나 되는 음식을 미국에서 가져와 선수단 식사 자체 조달에 나섰기 때문이죠. 미국 신문 USA Today는 약 7,000끼에 달하는 음식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운반됐으며 앞으로 선수들 식사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과연 일본이 미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미국에게도 동일하게 실망이다, 불쾌하다는 말을 뱉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았다는 여론이 들끓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우리 선수들만큼은 안전하게 제 기량을 발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운, 범의 기운,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에 힘을 얻어서요.